보아놨는데 육즙이 보입니다. 흘러나오는 위에서 육즙이 지금 이미 아. 고여 있어요. 육즙이 예. 지금 아, 두께도 진짜, 두툼하면서 진짜 두툼하다. 야 하나 이거. 예, 사실 소고기는 예. 이렇게 구우면서 지방도 좀 잘라내고 이렇게 굽는데 아, 예, 요거는 그냥 예. 구워서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. 정말 편하고요. 예. 요거 보면 아시지만 딴 고기에 비해서 육즙이 굉장히 많습니다. 육즙이 그래서 많아요. 예. 고기가 예. 아주 촉촉하고.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뚝뚝 육즙이 떨어지면 입에 넣어서. 와! 맞아. 아니 육즙 폭터지네. 폭터지 육즙이야. 아 우리 수아 씨는 진짜 두툼하다. 쌈을 싸가지고 이렇게 두툼한 거를 소고기. 쌈을 딱 싸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좀, 그냥 뭐 진짜 오늘 같은 주말에는 야, 입에 넣어가지고 그냥 육즙이 안에 톡 퍼집니다. 이게 살밥이 두터우니까 씹는 맛도 있고 소고기 안창 한 마리에서 얼마 안 나오잖아요. 지금 오늘 저희가 5kg 보여드리고 소 한 세 네 마리에서 나오는 물량이죠, 안 그렇습니다. 그 정도 물량이에요, 지금. 보시면 아시지만 네. 고기 두께감이 아~ 상당합니다. 이게 고기가 두꺼워서. 부드럽다, 이게 야, 소고기는 얇으면 맛이 없기 맛없어요. 때문에 예. 두께감을 좋게. 아이고야, 이게 뭐 스테이크야 예. 뭐야. 이거 지금 우리 가족들이 고기가 떨어졌거든요, 대표님. 예? 좀 갖다 줘야겠네. 다 먹었어, 벌써 다 예, 먹었어. 예. 예. 하나도 없지, 하나도 없지. 아빠가 다 먹었나 봐, 아빠가. 아, 아빠가 좋아, 이거 안창살. 음식점 가서 먹으면 이게 1인분에 얼마인데? 그러니까요. 고기값이 얼마인데 지금 요즘 이렇게 넉넉하게 아.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간편하게. 간편하게. 와. 집에서 뭐 양념 다 재워져 있죠. 칼집 들어가 있어서 야들야들하죠. 너무 부드러워 진짜. 씹는 맛 있죠. 두께도 두툼하죠. 오늘 뭐 10팩 방송에서만 드리니까 5kg이면 소한 3, 4마리 잡아야 나오는 안정살 부위입니다. 귀한 부위예요 이거. 소 좀 계속 잡지 말고. 소 잡지 말까요? 그만 잡지. 소를 그만 잡아야지 나오니까 안장살이. 소를 잡지 말라고요 좀 제발. 이렇게, 어, 아빠가 제일 좋아하네. 저렴하게. 뭐 이게 가격이 100g당 뭐 1198원권이네요. 그러니까요. 100g당 1198원권에 그 귀하디 귀한 안장살 부위를 지금 드시고 계신 어머니 표정이 네, 밝아졌어. 밝아졌어 지금. 추석 때 또 돈 많이 나갈 텐데 이걸로 저렴하게 아껴보시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.